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웰컴 투 더 베스트 팟캐스트. Knowledge is power. 예, 고맙습니다. 그 뭐 가시기 전에요. 지금 쭉 말씀을 주셨지만은 진짜 이거 하나는 얘기하겠다. 있으세요? 혹시 한마디? 없으세요, 이제? 어떤 거요? 아, 그 이거 하나는 꼭 얘기하고 싶다. 예. 뭐 없으시고요? 없으시면 뭐. 알겠습니다. 아, 꼭 좀 찍어 주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각 정당에서도 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속속 공천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죠. 대전광역시장 선거 대진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촉발된 지금의 정국, 적폐청산이란 이름 아래 현재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들 했죠. 실제로 과거에 그걸 증명해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PD 엮인 사람은 대전광역시장의 도전장을 내민 대전은요? 주인공 자유한국당 박성호 예비후보를 만나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되어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선거철은 선거철인가 봅니다. 생각보다 쉽게 모셨습니다. 원래 팟캐스트가 보수 진영의 무덤이라고 불려서 보수 측 인사들이 잘 안 나오시려고 하는데 이분께서는 아주 흔쾌히 출연 섭외에 응하시고 당당히 나오셨습니다. 백제의 진영으로 용감하게 돌진한 관창의 심정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수석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비가 아니고 예비자는 떼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해 주실 분은요. 네, 2017년 언론인들이 뽑은 우리 지역 최고의 언론인입니다. 네. 언제 뽑았어요? 네, 상금 따서 저한테 엄청 뜯겼죠, 지난번에.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우리 원래는 팟캐스트에 보수 진영 인사분들이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게요? 나오셨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아, 그러니까 이분이 꼭 이렇게 보수적인 분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이에요? 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네. 정책적으로도 좀 훌륭하신 분이니까 네. 자신 있으니까 나오셨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성규 의원님 어떤 마음으로 출연을 결심하시게 됐나요? 아, 불러줘서 반가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네. 네. 그 근데 보수 뭐 진보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세상 일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태극 있잖아요. 태극처럼 서로 맞물려 있는 게 많습니다. 네. 왜 우리는 꼭 이분법으로 너는 보수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자체가 맞지 않는 이분법적 논리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하도 뭐 좌파 정권 이런 얘기를 많이 꺼내시니까 보통은. 아, 그러게요. 네. 그 홍준표 전 이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요. 그분이 이제 낙곰수 출연하셔가지고 낙곰수가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청취수 높았거든요. 후보님 오늘 나오신다고 하니까 저희 청취자분들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부디 네 저희 부동의 1위 청취 1위인 허경영 그 민주공화당 총재편을
예, 돌파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용 후보님을 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1955년 2월 20일 대전 출생이십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성균관대 행정학과, 그리고 공군교육사령부를 나오셔서 중위, 공군중위로 제대를 하셨고, 대전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그리고 대전대 행정학 박사를 받으셨고, 충남대에서 명예 행정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맞나요? 네. 근데요. 네. 그 중에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저 대성학원에서 1년 재수했습니다. 대성학, 대전대성학원, 서울대성학원. 서울대성학원. 장학금 받으셨어요, 그때 혹시? 장학금이요? 네. 그건 더 어려운 사람 주라고 제가 사양했습니다. 오. 안 어르셨군요. 네. 증빙하실 수 있나요? 아마 네. 그게 그 보존 기간이 지났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명예 행정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네. 예. 그거 어떻게서 받으신 거예요? 아마 대전 시장으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대학교에서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명예를 걸 받았고, 네. 그래서 대전을 위해서 행정을 더 잘해달라. 아니면 또 붙여서 충남대학교도 좀 잘해달라. 하는 취지로 느껴집니다. 아, 그러니까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잘해달라는 취지로 받으셨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1979년에 행정 고등고시를 합격하셨어요. 네. 네. 유정복 인천시장이 고시 동기생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94년에서 95년까지 제6대 대전 서구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네. 만 39세 때. 우와. 오, 그런가요? 네. 네. 오, 빨리 출세하셨네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임명직인 거죠. 선거로 그렇죠. 선출되신 게 아니라. 네, 네. 네.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경제국장도 하셨고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시장. 이거는 여몽철 전 시장님 때 정무부시장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대전시청에서 계장, 과장, 국장, 실장, 부시장, 시장 다 해봤어요. 근데 별명은 주사. 그거는 아마 그렇게 부르고 싶은 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여몽철 전 시장님하고는 친하세요? 친하죠. 네. 우리 장재학 기자님 질문하실 게 있다면서요. 염 시장님하고 특별한 인연이 좀 있으시죠? 어떤 걸 특별한 인연인가요? 우리가 가는 시대에 저 우리 대전시에서 제가 근무할 때 시장님으로 오셨어요. 그때 그 처음 오셔서 이제 환영회를 만찬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처음 뵀죠. 그러면서 당시 그 여몽철 시장님한테 제가 충원이면 충원, 조언이면 조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와이사스만 입고 런닝을 안 입으셨어요. 아, 네. 네. 아마 사실은 트렌드인데 네. 저는 그 보기에 지방에 아유 시장님 아무리 서울서는 그러셔도 네. 여기는 이제 뭐 새마을 단체 분야 단체 많이 만나게 되니까 사람이 젖꼭지가 보여. 네, 이상하잖아요. 네, 런닝구 네. 그러니까 네. 입으시죠. 야한데. 런닝구 네. 친근합니다. 네, 와이셔츠 런닝구.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까 시장님께 저를 부르더니 야, 나 네 말대로 런닝구 입었어. 이렇게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임기 끝나고 가실 때 또 시장님 저를 보더니 나 내일부터 런닝구 벗을 거야. 런닝구 사건이 네.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재밌는 비화가 있군요. 네, 아니 장재환 기자님 사실 우리 방송 준비하면서 걱정했거든요. 네. 박성용 후보님은 좀 진지하신 분이라 이렇게 그러게, 좀 이렇게 재밌는 일화를 주실지 몰랐는데요. 재밌으신데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2006년에 이제 여몽철 그 전 시장님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이제 그 붙으셨어요. 그렇죠. 네. 네. 당시에 이제 여몽철 전 시장께서 한나라당 소속이었었나요? 그러다가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그렇죠. 한나라당의 그 후보 대전시장 후보 자리가 비었었고 당시에 박근혜 대표의 이제 그 추천으로 네 그 한나라당 대표 그 후보가 되셔서 당선이 되십니다. 9대 대전광역시장으로 추천이 아니고요. 네.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여몽철 시장님은 당선될 때는 우리 뭐 그때 저희 당의 전신에 있었는데 네. 근데 당선되고 중간에 열린우리당인가 어디 저쪽 네, 탈당을 가셨어요. 한 후에 네. 그런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를 맡게 되는데 저에게 대해서 자꾸 이제 같이 동반해서 같은 당으로 구청장을 출마하자는 권고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회유나 이런 것들이 아, 구청장으로 그 열린우리당 후보로서 예, 예. 아.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그게 별로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혼자 고민을 한 오래 했죠. 현직 시장한테 도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시에 우리 당은 참 열악해서 시장 후보로 나설 사람이 없었어요. 한번 지방에 있는 공사에서 한 분이 계셨는데 얘기하시는, 그분도 네. 추천을 받았는데 행방불명이 돼버리고 소재불명되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거론됐지만 나설 사람이 없어요. 왜 현직 시장이 워낙 세니까. 거기에 제가 감히 정말 어떤 때는 하룻밤 강아지 법무소인지 모른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네. 용감하게 제가 도전을 했죠. 그러고 보니까 중앙당에서는 기특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제일 먼저 공천을 받았어요. 받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런 계기가 여목자 시장님하고 조금 이렇게 갈등이 되는 그런 단초가 됐던 사건인데 예. 지금 지나간 얘기죠. 한 십몇 년 전 얘기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한 이후에 제가 바란 것도 아니지만 사건이 생겨가지고 네. 그 당시 박근혜 대표입니다. 네네. 대표가 사건이 생겨서 이제 테러를 당하고 그 연도날 테러 사건이라고 했죠. 네. 네. 당하고 사는 과정에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이제 회복하자마자 아 대전은요라고 이렇게 궁금한 관심을 표명했다 해서 저한테 크게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됐죠. 사실 그거 뭐 제가 요청한 일은 아니지만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네. 저는 그거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그 박근혜 당시 대표고 뭐 전 대통령이죠. 에게 그 박성효 후보에게 박근혜라는 어떤 분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정계 입문할 때 네. 인연을 맺은 분이고 네. 또 제가 선거에 처음 나섰을 때 아마 그 대전은요라는 그런 멘트를 통해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그런 면에서는 고마운 분이죠.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현재는 많이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이제 사안별로 다르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 친박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같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비판하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또 안 그러신 분도 있고 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뭐 예수님도 어떤 사람은 뭐 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자기 편한 대로 유사한 대로 붙여가지고 저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네. 아마 한동안 이제 작년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저 뭐 이런 국정농단이다 뭐 탄핵이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죠. 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모든 게 네. 전부인데 개인적으로 몇 번 본 바에 의하면 글쎄 그런 분이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네. 나름대로 저는 신뢰나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왜 저에게 준 느낌이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저도 가끔은 이제 당 대표 시절에 네. 가끔은 가서 독대하면서 좀 나름대로는 조금 강한 충언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기억나면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에 내가 선거에서 이제 당선돼서 4년간 한 이후에 2010년에 선거 나왔지만 제가 낙선을 했잖아요. 네. 영국 선생님한테. 네. 그리고서 이제 제가 최고위원을 했어요. 이제 이명박 그 대통령 시절에 네. 그래서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때는 뭐 또 좀 이따 나올지 몰라도 제가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기억나실라나 몰라도 최고위원회에서 한 50, 60명의 기자가 보고 있죠. 거기서 대통령 인품을 제가 거론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났었죠. 네.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이제 지내오다가 2012년에 또 주변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해달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중앙당의 요청이고 또 대표의 뜻이다 이런 뜻으로 전격적으로 전달받아갖고 대덕과 출마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를 지금 따뜻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편하죠? 네, 편하죠?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만할까요? 아니면 네. 계속할까요? 계속 해야지. 계속하셔야죠. 네. 아니 이야기를. 아니 제가 좀 질문을 물을 때만 대표네요. 예, 흐름을 좀 드릴게요. 네. 네, 네, 저는 시장 재직 시절에 네. 홍명상가도 철거를 하셨고요. 중앙 대파트도 있어요. 예, 중앙 대파트하고. 네, 네, 네. 그리고 그 하상도로 그 밑에 이제 없어지면서 공원 생기고 분수도 네네. 생기고 네. 근데 그 위에 하상도로 이제 그러니까 올라왔잖아요 위로요. 그 차들 많이 막히고 또 사람들 보행자들 안전도 위험하고 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일을 하는 거면 하다 보면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추진할 때 다소 불편한 거는 감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중앙대파트하고 홍명상가를 철거한 것은 그 70몇 년도인가 9년도인가 거기서 물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그 아래에 이게 기둥이 460개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옆에는 포장마차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네. 화상에 이것이 떠내려가다가 막히면 물난리가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난을 구하고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죠. 그런 과정에서 공원화시키면서 거기에 일부 주차장과 도로가 조금 위로 올라오고 주차장 없어지는 현재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작업한 지가 벌써 10년쯤 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왜 여지까지 안 했을까? 염시장님도 계셨고 권시장님도 계셨는데 왜 안 했나? 그 8년 안에 9년 안에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안 했어요? 제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게 그래서 네. 궁금한 게 이게 안 돼서 안 한 건가 못 하는 건가? 그래서 한번 살펴 불편한 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는 보는데 현실 차도 불편하고 사람도 불편하고 차도 네.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고 거기는 그게 좀 다소 과거에 비해서 좀 불편해졌다 하는 말씀에는 인정을 하지만 그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한번 국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하천과 관련된 주변 이걸 활성화함으로써 상권에도 좀 활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갖고 있었고요. 재난으로부터 원천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게 그 목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도 좀 많이 개편을 하셨었고요. 그랬죠. 나무 많이 심으셨고 그렇습니다. 나무가 번역 많이 지르셨죠. 뭐 제가 그 말씀 소송한다 뭐 이런 그 말씀하고 싶어 참 좀 네. 많이 참았는데요. 네. 마음껏 하시죠. 여기서. 시내버스도 50몇 년 만에 그걸 개편한 겁니다. 네. 정치나 선거할 때 가장 좋은 민원이 우리 아파트 앞에 버스 세워줘 하는 민원이 그렇죠. 많대요. 네. 그거 들어주면 찍어줄게. 이런 게 삐뚤삐뚤삐뚤 다니면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시민을 위해서는 이걸 노선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6개월, 7개월 동안은 매일 혼났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간접적으로 막 욕을 하십니다. 아니, 간접적으로 욕은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네. 저한테 아침마다 전화를 하세요. 야, 이놈 너 큰일 났어.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해갖고서 욕을 네. 네. 그래서 이제 연말쯤 되니까 그땐 칭찬이 들어와요.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좀 불편하다고 하기 안 하기 시작하면 할 일이 하나도 없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를 보고 더 많은 시민의 이익을 보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 다소의 민원이나 불편이 있어도 추진하는 게 옳은 저 책임자의 자세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나무를 심는 일은 사실은 제가 구청장 시절부터 한 일입니다. 라고 제가 뭐 많이 배운 건 아닙니다만은 교토 의정서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이고 지구적 관심이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그것이 숲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특별히 또 기념나무 심기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앙분리대 대신에 중앙 그 뭐야 이렇게 펜 뭐 네. 철판 깔아놓은 대신에 나무로 교통 신호 아니 심지어 둔산경찰서 앞에 지하차도에 그림도 나무였어요. 저기 그 가운데를 놀리는 땅이 있습니다. 빗금만 쳐놓거나 네네. 그런 땅을 주로 해서 그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었죠.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 확 줄었고요. 택시업계에서 듣는 얘기가 공제금이 10억 줄었답니다. 나가야 되고. 그러고 먼지, 온도,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건 배운 사람은 다 알죠. 예.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선거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거 때마다 합니다. 나는 일정한 사람들이 그 돈 받고 용역처럼 떠들고 댕기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없다. 흑색 선전 네. 용역. 거저할 리가 없어요. 드루킹이 아니라 뭐 도로킹. 아, 도로킹 거저할 리가 없어. 자, 얘기를 할게요. 네. 우리 장인 장모가 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장인 장모는 제가 시장 되던 해 7월부터 제가 시장인데 10월 달에 11월 달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리고 네. 처남이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처남은 이게 뇌에 뭐가 터져갖고 나이 든 노인이에요. 둘째 처남은 40몇 년 전에 미국 가서 합니다. 셋째 처남은 23년 전에 죽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무슨 처남이 합니까? 말도 안 되니 동생 둘은 죄송하지만 백수입니다. 그런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요. 풀 한 포기 팔아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저 동구 끝에서 유성 끝까지 그 말이 다 퍼졌습니다.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 어떤 기사는 악의적으로 흘리고 묻지 않아도 얘기하고 식당에서 얘기하고 이게 선거하는데 안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몇 그룹이 있습니다. 소위 입선전하고 등기는 사람 그거 그냥 하겠어요. 그 사람이 선거 때마다 나왔어요. 요번에도 나올까 나는 걱정인데 나오면 어떻게든지 경찰을 잡아주길 바랍니다. 네. 제가 풀 한 포기 팔아본 적 없고 나무로 사는 건 천만 원 이상 전부 다 입찰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우리 경찰서에서 잡아갔겠죠. 또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렸겠죠. 녹지 관련된 부서에 전 직원한테 가서 수사해보세요. 내가 풀 한 폭이라도 이거 사주라고 한 적 있는가? 결단코 없습니다. 나무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제. 나무 얘기. 근데 이런 네.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하고 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가장 비겁하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은 대전에 아주 미래에 안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을 시민이 심판해줘야 이런 버르장머리를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네. 드루킹인지 뭔지 하는 사람도 봤죠. 네. 뭐 조작하고 장난치고 이런 대한민국 돼서 되겠어요? 아이고 많죠. 뭐 속 터집니다. 속 과거 터져. 과거 정부에서도 꽤 많이 있었고 국정원 아니, 지금 눈앞에서 보이잖아요. 눈앞에서 과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눈앞에서 보이잖아요. 다 덮으려 그래요. 아니, 덮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직 그 수사가 잘 안 됐으니까 어쨌든 아이고, 예, 지금 우리 됐습니까? 나무 얘기를 했으니까 나무는 예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후보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네 잘못 적용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 잡아갈 거요. 잘 들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재임 시절에 로봇랜드 몇 가지 랜드가 예, 있죠. 예, 그것도 뭐 말씀드릴게요. 그 근현대사 박물관, 뭐 자기부상열차 시험사업 이런 것들이 좀 대전 유치를 추진했다 잘 안 됐었어요. 그런 비판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분들 선거 때마다 하던데요. 그 당시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윤이라는 교수가 큰 역할을 맡았는데 국정기조를 바꾼다고 이제 전부 다 공모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지방에서 공모해라 하는 식으로 한 겁니다. 자기부상열차 그 얘기해 줄게요. 자기부상열차를 할 시범적으로 정했어요. 근데 신청했습니다. 맥구 시도가. 근데 그게 어디 갔느냐. 공항공단으로 갔습니다. 공항공단은 건설부 산하단체예요. 이미 거기에 주도록 돼 있는데 형태만 만든 겁니다. 인천에 간 거예요. 로봇랜드 마산에 갔습니다. 근데 당시 그 김태호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배려해서 마산에다가 로봇랜드를 줬다. 이렇게 자기 발언했어요. 그러고 또 뭐 있나 뭐까지 있죠. 근현대사 박물관? 근현대사 박물관은 공약이었는데 안 왔어요. 그게 정치 공약이었는데 그리고 공모사업은 아니고 그리고 뭐 의료복합사업 사업이 있는데 이미 행복 그 뭐야 식약청 이런 것들이 충북에 가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 것들과 가져서 이제 공모라는 형식을 거쳤죠. 어떻게 보면 공모라는 형식으로 받았지만 내정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런데 대전은 과학도시라고 해서 의욕적으로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응모조차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욕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응모를 열심히도 했어요. 의료복합단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결국 우리가 안 됐죠. 뭐 됐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응모조차 안 한 도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의료산업단지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그걸 유치하려던 지역 지극에 바로 둔곡 신동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절차를 이행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정부가 과학비스벨트 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땡겨서 그걸 거기다 갖다 놓은 거고 그 주장하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뭐 신문에는 전국으로 분산된다 얘기하셨어요. 마침 그때 제가 최고위원 시절이라 말만 꺼내온 과학비스벨트 얘기했습니다. 급기야는 대통령을 들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것은 정치 문제, 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 문제를 넘어서 대통령의 인품의 문제로 번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야. 이랬더니 최고위원회가 난리가 났고 아마 그 다음날 동아일보에 대서특필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시원해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다시 한번 보고 잘했다 잘했다 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 치고 그렇게 돼 있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근데 네. 한 사람이 딱 걱정을 해. 우리 아버지 걱정하십니다. 네. 야, 이놈아. 아버님 별 걱정 다 하셔야 야, 된다. 야, 이놈아, 너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하다가 너 큰일 난다 이 말. 그 뒷얘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 됐으면 좋지만 그 의도가 그렇게 못 이룬 것은 아쉬움은 있어요. 네. 근데 돌이켜보면 그래도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또 자기부상열차는 그때 지난 얘기로는 오명 장관이 그걸 제일 처음에 추진시켰는데 그 후에 정부가 들어와서 10년 동안 투자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부상 열차가 과학관에 있었죠. 예, 예. 그게 수시로 서가지고 맨날 소방차가 사람 내렸어요. 시범 노선에. 그러면서 사고도 많이 났었죠. 무슨 말씀을 예. 하냐면 멈춰가지고. 너 안 되게 잘했다. 이게 됐으면 말이야. 시내에서 운행하다가 숨은 어떨래. 이런 안전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지 한 구간을 가는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공항철도로만 쓰는. 이런 기능으로 썼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은 너 왜 공모를 해놓고서 몇 개 떨어졌냐 하면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저간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하고 네. 변명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장 재선에 도전하셨다가 이제 염홍철 후보하고 이렇게 말 빨리 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붙으셨다가 이제 석패를 하셨고요. 네. 근데 2012년에 19대 국회의원에 이제 출마하셔서 총선 출마해서 대덕구를 지역구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렇죠? 네. 그 직을 다 수행 안 하시고 중간에 사퇴를 하시고 시장 출마를 다시 하셨거든요. 임기를 다 안 마친 거지 직을 수행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임기를 네네. 용어를 잘 쓰셔야 돼요. 네네. 네. 저 참 열심히 국회의원으로 됐습니다. 그때 뭐 법안도 많이 내고 성과도 이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경험을 했죠.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그때 또 다시 이제 시장 선거가 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권고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뜻이 아니라 대덕구 자체가 대전 시내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아마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이 직접 행동하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시장에 출마했지만 제가 막 세월호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부족해서 다시 낙선을 했죠. 네. 네. 공직선거를 지금 4번 치르신 거죠? 모르겠네요. 따져볼까요? 네. 그렇죠. 네, 4번 치르셨는데 현재까지요. 예, 예. 그 패턴이 돼요. 당선, 낙선, 당선, 낙선. 그 이번엔 다음은 무슨 당선 차례네. 일단은 패턴으로 봐서는 네. 아이고 용하십니다. 과연 네, 어떨지는 네, 뚜껑을 한 달 반 정도 뒤에 열어보면 될 것 같고 자연인 박성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예. 정치인들이 사실 일반 그 시민이나 유권자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친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인 박성효입니다. 네. 혹시 좋아하는 여배우 있으세요? 뭐 그런 걸 잘 모르겠네요. 사람이라면은 뭐 그렇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외국 사람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네. 참 많죠. 네네. 어느 분 누구요? 네, 좀 꼽을 수 있다.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고 이름도 생각 안 난다. 그 뭐냐 누군가. 그 안 잘못됩니다. 이영 이영애가 멋있어 보이고요. 아, 예쁘죠. 네. 또 이제 외국 배우로는 뭐 졸리. 졸리? 아, 네. 안젤리나 졸리. 네. 오, 예. 제가 그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많이 보거든. 아, 섹시한 스타일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뭐죠 이게? 예, 총 쏘고 툼레이더 이런 거. 그거 아세요? 스파이거 뭐 이런 거.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골련골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지금 제가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산내 골련골, 예. 예. 긴 무덤 툼레이더. 예. 예. 도와주십시오. 네. 어쩌다 갖다 붙여요. 막 붙여. 정치인이라 기부행위가 안 돼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좋아하는 여가수는 혹시 있으세요? 여자 가수. 여자 가수. 노래 좋아하시죠? 노래는 또 이선이라는 여가수가 노래. 이선이 혹시 네. 그 좋죠.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이선이 많지만 따라할 수 없어요. 예, 따라하시라고는 안 했고요. 네. 네. 생각나는 제목 뭐 노래 제목. 우리가 제목을 갖고는 노래를 모르고요. 네. 술을 한잔 먹어야 알겠습니다. 네. 생각이 떠오르는 노래 책을 봐야 됩니다. 술 한잔 준비했어야 되는데. 술 한잔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 노래 한 소절 뭐. 들을 수 있는데. 젊은 친구들하고 얼마나 교감할 수 남자 있는지. 남자 가수를 왜 안 물어봐요? 아이고 남자는 뭐 별 관심이 없죠.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조용필입니다. 꿈. 그건 이따 얘기하려고 했고. 아 조용필. 걸그룹 아는 걸그룹 있어요 혹시? 이름 까먹었어요. 하나도 생각 소녀시대도 있었고. 그건 아, 걸그룹도 이제 아줌마고 좋죠. 그거 소녀시대 팬들한테 항의 들어올 텐데 아줌마라 가면은 그런가? 네 그런 얘기인데 벌써 뭐 30대가 단어도 됐어요, 굉장히 그 막 네. 어려운 용어를 막 써서 외우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 요즘 걸그룹들요?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있죠. 소녀시대 뭐 요즘 걸그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거의 네, 원조 뭐 아줌마 아이돌 이름은 뭐 혹시 아시는 아이들 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나더라고요. 그걸 네. 뭐 무슨 팬처럼 딱 찍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아 우리나라 젊은 저 여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잘한다 하는 느낌인데 이름을 다 이상하게 붙이잖아요. 예. 그래서 외워지지가 않아요. 특이하게 붙이잖아. 예전에 그 키한성 교수님 나오셔갖고 예. 자기는 소녀시대의 아이유가 좋다고 그러셔. 근데 이제 그런 네. 이름 붙이는 것들이 달라서 네. 우리 머리에 딱딱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런 거 미리 알려줬으면 좀 알아갖고 올 건데. 그랬어요. 네. 그래서 미리 안 알려드렸습니다. 술 하시죠? 술은 이제 했죠. 요새는 아, 잘 안 합니다. 네. 잘 하시는 편인가요? 주량은? 보통이죠. 보통 뭐. 업무상. 업무상. 네. 네. 담배 태우시나요? 아, 그건 추억처럼. 지방세 기여를 별로 안 하시는군요. 왜 하죠? 담배를 피워야. 네? 지방세뿐만 아니라 네. 내고장 상품 팔아 죽입니다. 그 요즘에 미투 얘기 한참 많이 나왔잖아요. 그럴게요? 네. 혹시
걸리실 거 있으세요? 글쎄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실 때. 어떤 찜찜한 분이, 거.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첫사랑의 애인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용의자다. 네. 그런 정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안 드릴게요. 그냥 네,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용필의 꿈이란 노래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여러 군데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어요. 네. 뭐 특별한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게 이제 노래를 조용필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는 재미가 장난기가 돼서 한 다기 제목 한 자서부터 두 자, 세 자, 네 자, 다섯 자 쭉 올라갔어요.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한자 꿈. 근데 가사도 좋고 그 더 젊을 때죠. 네. 훨씬 젊을 때부터 조용필이라는 분이 활동했잖아요. 그때부터 그 가수에 대한 그 매력이 있었어요. 노래하는 모습이나 노력하는 모습이나 가사나 이런 것들이 참 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지 할 줄은 잘 모릅니다. 누가 형이죠? 조용필 씨가 형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자연인 박성희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좀 훈훈하게 시작해볼게요. 기분 좋은 상상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그럼 가장 먼저 취하실 조치를 좀 세 가지를 짧게 그냥 한 단답형으로 그러니까 긴 정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치 예 당장 이 포고령 1, 2, 3 이런 식으로 하고 한번 좀 얘기해 보시죠. 어떤 걸 우선적으로 세 개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좀 정상화시키자. 정상화 정상 궤도로 가게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뭐가 비정상인 거죠? 작게는 우리 시청 내의 에너지들이 정상적으로 발휘됐나 하는 부분. 네. 또 뭐 우리 불구기 운동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또 지역 경제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는가. 그런 예. 부분도 어떻게든지 정상화시켜서 활력화시키는 부분. 그래서 대전의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힘을 한 군데 모이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정상화 그 한 가지인데요. 네. 아 그런 거요? 나머지 두 가지는 뭐 짧게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예. 아니 뭐든지 우선적으로 뭐. 취할 예. 조치. 아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거 있잖아요. 포괄적이고 경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경제를 살리는 일 해야 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안들이 많이 그 논란이 됐잖아요. 네. 특별히 민선 지금 몇 개인가 몰라도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요란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시청에 무슨 압수수색도 몇 번씩 당하고 말이야. 이건 망신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현안들이 지금 이렇게 흔들려고 있잖아요. 도시철도도 있고 월평공원도 네, 있고 네. 뭐 등등등 해서 많은 부분들이 왜 갈등구조에 있는가 빨리 그걸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정상화네 역시요. 네. 정상화. 그래야 정상을 시켜 지금 비정상이죠.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정상화 이렇게 세 개로. 그렇지. 유성복합터미널 다 보세요. 네. 유성복합터미널. 네. 우리 그런 얘기 조금 이따가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정치인 박성희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네. 장장 기자님 준비한 질문 있으시면 좀 주시죠. 네. 뭐 아까 조금 우리가 선거 얘기를 좀 좀 했었는데 선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 소속돼 있는 자유한국당이 전체적으로 뭐 정당 지지율이 조금 낮아요. 근데 아, 지금 아마 지금 활동하시기도 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 이 지지율을 좀 극복해서 좀 당선이 되실 것인지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최근에 저희 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참 낮습니다. 지난해 많은 어려움들을 드리고 해서 그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로서 후보자 이제 그 증을 받으러 서울 갔을 때도 제가 큰절을 하면서 제일 먼저 사과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대전에서 중앙위원회 행사로 할 때도 제가 무릎 꿇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 그 보수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쪽에 그 관심을 주셨던 분들이 많은 실망을 드린 거에 대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4년 전에 저한테 지지와 성원을 보내셨던 분들에게도 그 성원에 답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그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다시 저희 쪽에 대한 지지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훨씬 더 진정성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요소에서 다른 분야별로 보면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작지 않다는 것도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장사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 얘기를 지금 다 하자고 하면 또 흐름이 다르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작년에 했고 국회의원 선거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난 4년간 대전시를 어떤 당이 어떤 당의 어떤 후보가 어떤 참 시장이 대전시를 4년간 어떻게 끌어왔나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많이 생각해요. 가끔 보면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어요. 늘 중앙정치 논리에 예속돼서 파묻히고 이런 형태를 안타깝게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이 시도지사 임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같은 맥락으로 하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 4년간 민주당 대전시장이 대전시를 어떻게 끌어왔는가, 지난 4년간 민주당 뭐 구청장들이 어떻게 끌어왔는가, 또 의원들은 어떻게 끌어왔는가, 이 부분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주 순리적이고 옳은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호소를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준비했는데 네. 지난 4년 그 대전시 이제 권선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개인적으로야 뭐 학연도 있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안타까운 생각은 들지만 이제 공인으로 입장에서 보면 흔히들 대전시에 된 일이 있냐 되는 일이 있냐 하는 얘기 하나 들렸고 3년 반 동안 재판만 하지 않았나 대법원을 두 번씩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랬죠. 그것도 특별한 케이스죠.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권이니까. 네.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죠. 그 와중에 시장은 흔들리죠, 분명히. 네. 그러면서도 계속 뭐 정무부 시장이나 특보는 임명했죠. 네. 임명했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재판 날짜가 정해되는데도 임명을 해요. 대전시의 가장 걱정은 인사 부분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공사공단 사장 임명이라든지 시청대 인사라든지 예, 많은 논란이 부분이 많았죠. 예. 많은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논란이 많았었죠. 단지 말만 안 할 뿐인지 알고는 계시는 거군요. 사실은 뭐니 뭐니 해도 시정을 끌고 가는 중추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 그렇죠. 공무원들이 예. 사기가 오르고 창의력이 발휘돼야 돼요. 그런데 부당한 인사나 부당한 압력을 통한 업무 지시가 가면 그 조직은 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일도 안 되고 사기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보입니다. 실질 평가도 인구야 뭐 그것 때문에 꼭 줄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구도 줄고 자영업 폐업률도 전국 최고고 뭐 실업률도 높고 등등의 어려운 점을 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년간 4년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대전 시정이 민주당 시장이 해왔고 시의원의 70%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중구, 서구, 유성인데 이 인구가 3분의 2가 넘어요. 또 구청장이 국회의원도 거기서 다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참 민주당과 관련된 지도자들이 대전시정을 이렇게 대부분 끌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판단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후보님 말씀하실 때는 정당, 중앙당하고 지역을 좀 분리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얘기는 민주당 시정에 대한 평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 인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 같으세요?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 정치의 논리에 지방이 매몰돼 간다는 얘기고 지역 현안을 다루는 대전시 현안에 있어서. 지금 그 주요 역할을 한 분들이 주로 민주당의 그러니까 인사들이다 하는 얘기죠. 민주당이기 때문에 시정일 때 그렇지 않죠. 시정일에 관한 문제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무슨 뭐 재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당시 민주당 시장이라 그런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3년 반 동안 해왔는 과정에 개인도 어려웠고 시정도 어려웠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중앙정치 논리가 지방을 이렇게 흡수해서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방의 내용을 보더라도 거기에 맡은 책임자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판단을 해볼 때 대부분이 그 민주당 쪽에 시장이었고 의원들도 70%가 민주당이었더라. 그러고서 구청장들도 상당 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대전시 모습을 갖고 가는 거 아니냐. 그 책임자들이 중앙정치의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달라졌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질문 드릴 게 예전에
그 예전 선거에 여몽철 전 시장님하고 경쟁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항상 말씀하신 게 깨끗함 얘기를 했어요. 지도자가 깨끗해야 영이 쓰고 행정이 잘 된다 얘기하셨는데 마침 또 이번 선거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낙마한 그런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거든요. 특히 그런 게 더 이제 필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뭐 또 당연히 옳은 말씀 아닙니까? 당연히 옳은 말씀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그 후보님이 그 차별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그런 걸 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그런 일에 연루된 바가 없고요. 아까 나무 장사 안 했는데 자꾸 그런 거부터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그거 갖다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옛날에는 공무원 시절에 꼭 그 밑에 직급에서 상사의 식사를 챙기는 부분이 있어요. 뭐 계장이면 과장님 식사하러 가시죠. 과장님 국장 식사하러 군대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간부들 뭐 다음 음식 갖다 해다 주고 이렇게. 예.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그 하러 가자 그러면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속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직원들하고 먹으셔 그 시간에. 그러고 나 혼자 구내식당 갔어요. 아, 그러니까 받으실 위치에 계실 때. 그렇죠. 근데 되게 우리 문화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러한 문화가 아니고 네. 그렇게 그게 관례처럼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는 그게 만땅치 않아서 밑에 사람이 자꾸 윗 사람 밥 먹는 걸 챙기는 건 옳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럴 바에 당신 아래 사람하고 뭐 격려해서 먹으라고 말해도 그게 잘 안 돼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뭐가 가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국장 때 그냥 식사하러 가시죠. 아, 저 약속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답변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고 다 가고 나면 저는 구내식당 간 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행태를 이제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그런 부분으로 보면서 나름대로는 뭐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폐를 끼치지 않고 또 오른쪽으로 깔끔하게 하자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갖고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행을 깨시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개혁적이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말씀 들으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이제 박성렬 인물이 갖고 있는 거 하고 그 모습이 일반 뭐 유권자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 원래 가진 것보다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생각하시기에? 그걸 잘 모르죠. 사람마다 틀릴 거고요. 그래도. 예. 지금 지지율로 봐서는 잘 전달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으시죠? 그건 모르죠. 불만이시겠지. 그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박성회라는 인물이 있는데 어떤 게 이분이 원래 가진 모습을 진정성이 잘 전달돼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 부족한 탓이겠죠. 그리고 사람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과 자기 본 모습을 잘 전달한다는 거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 그것도 엄청난 능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조금 오해받기도 하고 또 덜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인지상정이죠. 가까운 이웃들은 이해하는데 좀 떨어진 이웃들은 오해하는 이런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현상 아니게. 그런데 보면 표현하지 못한 인지하지 못한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 흔히 도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후보님께서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표의 이제 그런 멘트 때문에 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큰 이미지로 남아가지고 손해 보시는 거는 아닌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손해를 저 보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의도적으로 그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런 그 상황에서 후보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젊은 친구가 하나 용감하게 나와 기특하게 봤을 거 아닙니까? 대전시장 후보를 물색하기 어려웠는데 뜻하지 않게 나와서 기특하게 봤겠죠. 그래서 대전에 대해서는 또 저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당에서 당선을 시켜줬는데 중간에 다른 당으로 가버린 그 시장님에 대해서 약간 감정도 있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전에 대한 애정이 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것만 때문에 시민들이 다 그 말만 듣고 찍었을까요? 아니 그렇진 않을 건데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남았기 때문에. 저는 둘을 봤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중앙일보에도 중앙 저 정치판에도 막 났으니까 이제 인지도를 올리거나 관심을 불러 큰 득을 봤죠. 그건 득 봤어요. 그런데
그래 그것만 갖고 우리 시민들이 그 말 대전은요 때문에 다 찍었을까요? 아 그렇진 않죠 물론. 근데 그 이미지가 이제 이제 있어요. 극복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극복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잘 안 됐나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때 대전은요가 지금 12년이 지났는데도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보다는 박성희란 인물이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꼭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뭐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와서 그거 얘기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상대방에서 그 프레임에 저를 집어넣고 싶어 하겠죠. 왜 그러냐. 아마 그분이 지금 잘못해서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같이 싸잡아서 너도 나쁜 놈이라 이렇게 몰아가고 싶어 갖고 그런 의도를 갖는데 그건 저급한 의도죠. 네. 예. 12년 전 얘기, 10년 전인가 10년 전 얘기를 가지고 그걸 갖다 붙여서 뭐 무슨 누구가 뭐 무슨 적폐니 뭐 적폐 얘기한 사람이 더 적폐 같더라고요. 그런 지시 적폐인 거예요. 그런 지시. 있는 그대로 사실 여부를 보지 않고 무슨 프레임으로 같이 사람을 갖다가 폄하하거나 여건에서 시민들에게 오도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죠. 아, 그 상대 후보인 민주당 후보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누가.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적폐죠. 네. 아, 전에 좀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옳은 일 아닙니까? 예, 예. 그 적폐죠. 그리고 또 그래요.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원래. 뭐 친박이 아니 묻길래. 난 본래 박이요. 본박. 본박이다. 근데 그게 논리하는데 그때도 뭐 친박이니 뭐 진박이니 뭐 호박이니 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득은 많이 봤죠. 지금도 네. 그분이 안타깝고. 후보님은 친박이 들지. 아니신 거죠? 흔히 얘기하는. 아니, 본박이라 진박? 뭐 왜 있잖아요. 뭐 그 네. 측근에 딱 붙어있는. 네, 네.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죠. 네, 갈 그러니까 생각도 없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박은 아니다 나는. 친박이라는 거미래 나 박씨고 또 대전원조라고 등을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큰 울타리에 있지만 그것이 그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왜 지난번에 그 해결남은 누구누구가 딱 붙어서 울타리 치고 이런 그런 그룹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들어갈 물건도 아니고 제가 그런데 관심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 대표일 시절에는 제가 가끔 이제 기관장에 가나 그럴 때는 가서 조언도 드리고 좀 말씀도 초 유일한 원외 최고위원이셨어 그때. 아, 그것 때는 저 있었죠. 최고위원 원외 둘이었어요. 두 분이셨어요. 예, 예. 그래서 하나인데 그때는 이제 저 대표시니까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 대신 위원회는 만난 적이 없죠. 전화한 적도 없고 할 수가 없죠. 그분들 국장 일 하고. 나는 나대로 이제 대전 왔다 돌아다 하니까 안 만나주셨구나. 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오랫동안 배웠는데 정치 그 특히 선거철 되면 철새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하셨었어요. 하필 경쟁하던 분이 정당을 많이 옮기신 분이었기 때문에 영철 전 시장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예요?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저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네. 옮기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또 재밌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2010년 선거 기간에 그 뭐 철새 정치인을 막 비판하고 계신데 하필 그 이인재 당시 최고위원이 맞아요. 무슨 얘기 네, 맞아요. 오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멋쩍은 그 막 같이 웃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이번에 충남지사로 어찌 보면 이 충청권 같은 이제 파트너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 철새 정치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아니, 답변을 듣기 전에 네. 청취자분들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그 상황을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인재 아까 예. 아, 아니 그 우리 후보님께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하시는데, 철새 정치인은 대전 시민 비판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와중에 옆에 이인재 최고위원님 서 계셨고 네,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를 딱 보니까 스스로 웃음이 나셔서 웃으셨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인재 최고위원은 그 당시에 나는 철새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셨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마침 또 이번에 같이 이제 선거를 나오셔서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정당을 많이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나 정당 발전사에 좋지 네. 않다. 제가 어디 가서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정치인한테 그랬어요. 모르죠. 당연히 제가 답을 안 줬으니까. 뭐냐면 정당 제조업입니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정치판만큼 정당이 수시 한 사람이 몇 개씩 만들고 몇 번씩 바뀌는 게 어디 있냐 말이야.
때만 되면 이름 바꾸고 때만 되면 정당 바꿔서 탈퇴하고 분할하고 이런 게 이제 과정인지 몰라도 이래갖고 우리가 선진국 가겠냐. 돈 좀 있다고 선진국 가나. 응? 그렇잖아요. 네. 자기 정치 소신과 무슨 결사체라고 한다며요. 그게 때도 없이 바뀐다. 때도 없이. 그런데 시민들도 구겨야 되는 의식이 없어요. 바람 때 그때 그때 그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치 기준이라는 게 생기나 하는 부분에 저는 인식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걸 했습니다. 정당 이력제를 하자. 정당 이력제. 정당 이력을 네. 중시. 왜 학력은 중시하면서 대한민국에 지금 학력이 뭐가 중시하냐면 선거하는데 학교 안 나온다고 저 정치 못하고 공인 못하나. 학력은 잘못 쓰면 뭐 무슨 뭐 당선 무효도 시키는데 왜 정당이 정치인이 정당의 이력이 그 사람의 소신과 행동 철학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나 봐요. 정당 이력제를 하라 이게. 그래서 아마 집어넣었을 겁니다. 정당 이력. 정당 이력제를 넣었는데 그 저 국회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하도 많아가지고 공부에는 못 쓰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안타깝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정당이 잠자고 나면 새로 생기고 있다가 짜개지고 복잡해서 어디 이름이 뭔지도 모를 지금 이게 옳은 정치 발전의 과정인지 두 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연관지어서 제가 또 질문할 게 이번에 하필 지금 이제 대전시장 그 선거에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또 같이 이쪽 당으로 오셨다가 또 가신 분도 있죠. 남친 후보에 계시는 거예요? 아, 제가 자꾸 네. 실명을 거론 안 했는데 자꾸 아니, 말하네. 질문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거 이제 그분의 뭐 성향이고 뭐 소신이니까 뭐라 할 건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많이 옮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력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역설적이네요. 그렇잖아요. 네. 다들 뭐 얘기하잖아요. 정치는 무슨 생물이라는 등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하고 변신하는 게 정치력이고 이런 모습으로 자칫 이해되기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럼 그게 과연 정상적인가 우리나라 발전이나 정당사를 위해서 옳은가 하는 것들을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 남충희 후보에게 뭐 얘기 나왔는데 그럼 이번에 이제 가장 강력한 어찌 보면 경쟁자인 허태정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력한지 누가 강력한지는 우리가 분할할 게 아니죠. 네. 네. 아니 뭐 정당 지지율 남충희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 김윤기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거야 뭐 붙어봐야 하는 거고. 네. 그분도 뭐 이제 8년 동안 구청장을 했다고 이렇게 많이 네. 하시고 또 인사성이 밝아서 또 많이 칭찬을 받고 그런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분도 뭐 나름대로 의지도 있고 있겠지만 글쎄요. 시정과 구정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 규모도 10배가 넘고 둘 다 해보셨죠? 저는 다 해봤습니다만 네. 여기는 저는 관선구청장이고 그것도 한참 오래전에 했죠. 네. 그 이후에 저는 대전시에서 잔뼈를 굵으면서 20몇 년 이상을 시정에 있었고 대전을 떠나서 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도 이게 시정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데 뭐 구청장도 나름대로 좋은 경력입니다만은 그래 구청장의 일과 대전시정의 일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하는 얘기를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전이 지금 잘 나갈 때 같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럼 이제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그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뭐 표류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제 시장이 되시면 이 문제 어떻게 푸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 구상을 좀 발표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도시철도 문제나 기대가 큰데 염시장께서 자기 부상 고가를 하셨고 그게 이제 선거 때 뒤집어져 갖고 트램이 돼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이거 시장만 바뀌면 뭐가 바뀌냐 언제 하냐 이런 걱정이 많아요. 트럼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아 이건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전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도시 경관이나 또 한 가지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어떤 충돌을 통해서 교통 지체나 사고의 어떤 것으로 인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트램의 경우 얘기하는 거죠. 노면으로 가니까.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좀 보완하는 이런 개념으로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법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자. 두 번째는
상당 부분을 지하로 해서 그 충돌 부분을 없애자. 그런 취지로 오늘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목에 다 하려고 하면은 예타에 걸려서 어려우니까 이것은 일단 외타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고 지금 조금 빼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도안 쪽 일조는 그거는 바로 이어서 하되 거기는 아마 지금 사업성이 나올 걸로 봐요. 그래서 추진하되 적어도 안 되면 민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유치해서 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안을 발표했죠. 예, 그러니까 네. 그 여몽철 시장 때 그 예타 통과했던 차로 예. 했던 노선안을 예. 가지고 고가형 그 예산 예. 범위 내에서 예. 이제 사업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트램에 가지고 있는 노면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도심 쪽은 지하로 저심도 저기 정림동 고개에서부터 그런 쪽으로부터 쭉 돌아가는 쪽이죠. 예, 서대전 사거리를 네. 지나서 네. 동구 쪽으로 동구 가서 중구 올라가서 대덕구 쪽으로 넘어와서 그 중리사거리 쪽으로 네. 넘어와서 오정시장 그 정부청사 예. 만년동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도심 교통이 어렵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지하 저심도로 해가지고 네. 지하 그러니까 저심도. 지하로 가는데 지하철과는 좀 다른 거죠. 저심도 심도나 예. 10m 이내 예.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하면 또 트램의 속도도 지하철처럼 같은 속도를 낼 수가 있어 빨라지고 네. 또 충돌도 좀 줄어들고 또 처음에 받은 예타사 범위 내에서 일단은 해야 정부가 절차가 중복스럽게 범법스럽게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용이할 거다 그런 발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고가는 어디서 갑니까? 그럼 고가는 일부 예. 이제 유성 그 엑스포 쪽에서 예. 충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는 천변이를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도안치구도 네. 녹지다가 이게 커요. 그래서 네. 노면으로 갈 수도 있고 고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도안치구든 이번에 포함을 안 넣었지만 그 이유는 이 사업비가 너무 올라가면 예. 다 처음부터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올리고 2단계로 하신다는 거죠. 예, 도안치구 예. 유성에서 도안치구로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도안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예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구상했던 부분은 그거대로 빨리 추진하고 지금 빼놨던 저 유성온천역에서 도안으로 들어가서 좀 내려가는 부분은 아파트가 많이 져서 수익성도 나올 것 같으면 안 되면 민자로 해도 투자해서 이렇게 이어가서 같이 바로 하게 이런 구상을 가지고 오늘 안을 발표했죠. 근데 이제 또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시장이 되면 빨리 결론을 내 가지고 추진을 해야죠. 네. 그리고 신탄진 노선 또 뭐 그쪽은 이제 장기력으로 보면서 거기 이제 대덕구가 소외됐으니까 중립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기 중리동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서 쭉 하천을 가서? 건너서 예. 전민동으로 해가지고 예. 테크노밸리 가운데로 올라가고 예. 그래서 송광에서 이제 신탄지 쪽으로 나가는 거기는 아마 노면 활용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쪽은 그쪽 그 신탄진 쪽 노선하고 그다음에 도안 신도시 쪽은 2단계로 추진하신다는 거고 그 비용은 이번에 그 예타의 첫 예타에는 포함 안 되는 거죠. 그 넣으면은 예. 너무 커져 가지고 예.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는 일이 생기면 다른 것까지 늦어지니까 예. 요거는 요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시키고 또 도안 쪽에 일은 지금 아파트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리고 큰 길이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추진을 하면서 빨리 같이 이어서 요거 끝나고 바로 추진하면서 안 되면 민자로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큰 시간차 없이 추진해 낼 생각이고요. 또 신탄 쪽으로 해서 엑스포에서 신탄 쪽 올라가는 선은 아마 천변을 활용해서 엑스포 천변을 활용해서 일부를 보내고 또 그 테크노밸리 쪽에는 도로가 크니까 노면을 활용해서 빼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바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던 지금까지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저거 했잖아요. 예. 그 부분 먼저 발차를 시키고 바로 이어서 도안 쪽에 이렇게 추진을 시키면서 필요하면 도안 쪽은 민자 유치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같이 또 병행시켜서 나가면서 이게 투트랙으로 좀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고가로 갈 때의 단점과 트램을 할 때 단점을 다 보완한 이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지하로 갔을 때 비용의 문제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그래요. 그래 들었는데요. 예. 지하철과 이게 지하로 가는 저 우리가 하는 구상 저심도의 차이는 예. 폭과 예. 깊이가 다르고 예. 또 한 가지는 큰 차이가 역사를 안 만듭니다. 아, 지하에. 예. 그래서 정류장처럼 타고 내리는 그런 기능만 하게 하기 때문에
지하의 역사 만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아, 역사가 뭐 지상에 있고 탈 때만 버스 정류장 마냥 계단으로 이렇게 거죠? 올라간다 뭐 엘리베이터나 예. 에스컬레이터 예. 이런 걸 써서 내려가고 버스 정류장 마냥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비용을 확 줄이는 거죠. 관리 비용이나 건설 비용을 그러면서 아. 또 트램이 지하철보다 이렇게 지하 통로 그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크지를 않대요. 그럼 깊이도 훨씬 작으니까. 예. 깊이도 10m 이내로 가니까. 그런 거랑 충돌은 없는 건가요? 상수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부분은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 네. 거예요. 그건 이제 실제로 기술을 하면서 조정하든지 거기도 병행해서 누가 공사를 하든지 상수도나 하수도가 오래돼서 관로를 바꾸는 일이면 연계해서 하면 또 좋은 일이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사업할 때 조정이 돼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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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그래도요. 예. 이게 뭐니 뭐니 해도 새로운 교통수단을 넣어서 네. 쾌적하게 빨리 가고 저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면으로 보내서 걱정거리가 있다면 안 하니만 못하죠. 그럴 바에는 목표를 두고 있는 지하로 보내든지 해가지고 지상 고가나 해서 충돌 안 시키면서 목표를 달성해야 그 사업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비용이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수송용 드론 이런 거 아주 아주 좋은 거죠. 네. 네. 아, 이, 아, 이 정책은 정 PD 이제 그 실어나려면 드론 용량이 못 실었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웃들지 말씀하신 뭐 DTX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대전 네. 메트로폴리탄 그렇게 이름 네. 네. KTX인데 왜 DTX는 없냐 그렇게 이름 붙이셨더라고. 아무튼 네. DTX 이 문제는 아무튼 선거 과정에서 많이 네. 이제 서로 이제 또 중지를 모이는 같습니다. 과정일 겁니다. 이게 예.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답보되고 이렇게 번복하니까 시민들이 좀 지쳐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좀 정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대전의 도시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그 문제라고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게 이제 도시 불균형, 그 뭐 원도심의 공동화라든지 이런 게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정책을 또 발표하신 것 중에는 또 둔산 도심을 또 개발하는 또 그런 정책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그 대전을 발전시키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라기 부담도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서로 써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도심, 원도심에서 한 20년 했잖아요. 예. 그 동구는 가면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개선이 됐는데 네. 이제 소재동 지역 거기 일대가 아직은 네. 어려운 과제고 원도심이 몇 군데 남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각을 달 대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재건축 예. 재개발로 그런 것들을 촉진시키되 시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투자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은행 1구역도 굉장히 오랫동안 답보돼 있잖아요. 예. 뭐 롯데가 한 대다 안 하고 막 이러니까 그 부분도 공공에서 투자를 해줄 일정한 부분을 줘가지고 이게 뭐라고 할까 촉매제 촉진제 이걸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둔산을 보는 시각이 예. 둔산은 다 좋은 것 같지만 이제 30년이 돼가면서 예. 둔산이 노쇠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아마 둔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 남성공원 주변에 가보셨죠? 예, 예. 그 주변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아주 참 진짜, 이상하죠? 네. 근데 둔산은 대전시의 지리적 공간으로 가운데입니다. 이 가운데가 노쇠하거나 침몰되기 시작하면 그 악영향이 옆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옆에서 있는 좋은 기운도 여기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좌절되죠. 그래서 중심성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둔산에 이제 상업지역과 행정용지들은 다 있지만 주거지역도 전부 다 15층으로 전환해가지고 차량 같은 게 대응이 잘 안 돼서 차량 주차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그게 큰 문제입니다. 도로 면적도 좁고 공원도 부족하고 편익시설 초과요.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떠나갈 겁니다. 그럼 완전히 가라앉은 다음에 그걸 하느니 지금부터 그걸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도시계획적으로. 그래서 고층화시키는 이런 발상으로 해가지고 주차용지나 도로용지 공원용지를 확보해서 편익성을 제고해야 둔산에 아파트값이 안 떨어져서 그 사람이 지저 거기에 주거할 것이고 특히 남성공원 주변 가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월평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몇 군데 지역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준주거로 바꾼다든지 해서 층수를 높이고 좀 해서 도로망을 연결하는 이런 식의 그 개념으로 도시계획적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네. 하나는 서울에 가면 한강 주변이 제일 매력 있고 좋은 데잖아요. 네. 대전은 삼대하천이 있는데 안 그렇죠. 삼대하천 주변이 오히려 좀 허접해요. 응. 전문용어 하천이 하네요. 하천이 굉장히 좋으면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개최하는 게 하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많이 했죠. 갑천 네. 유동천 대전천을 많이 살렸어요. 이것도 좀 더 품격 있게 개발합시키는 하천 공원화 사업도 하면서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하천 주변 하천 주변에 있는 그
그 형태, 도시 형태들, 주거 지역들이 되게 많죠. 여기에도 용도나 이런 저 층고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 가지고 좀 대규모로 개발해서 층고를 올리면서 거기에 도로나 주차장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해서 상권 활성화하고 도심 주거 여건을 개선합니다. 근데 요구한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하천 특과 관련돼서 도로망을 좀 연결해 내 가지고 그 하천 주변을 활용한 도로망 연결 기능도 같이 구상을 해볼 계획입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 같은데요.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대전이 지금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택 보급률은 100%는 넘고 있습니다. 네. 새로 개발돼서 또 높게 많은 그렇죠. 새로운 주거 공간이 생기면은 빈집들 많이 생기고 또 아까 장장 기자께서 도시 불균형 얘기를 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 그렇고 좀 그런 문제들이 예견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15층짜리 두 동을 합해서 한 35층 지어서 한다면 그렇게 인구 많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갖고 고층화시키면서 토지효율을 높이고 그 생활 편익을 좋게 해서 상권 활성화시키는 이런 얘기지 맨 땅에 없는 데다 막 짓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새로운 개발을 하시는 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있는 개념들을 도시계획적 지원을 해서 다시 뭐 재건축을 하든지 뭐 새롭게 합필해서 하든지 해서 그 공간을 좀 경제가 잘 돌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지 새로운 인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고도 제한 이런 건 없나요 혹시요? 예전에 뭐 둔산동 15층으로 딱 했을 때 뭐 군시설 이런 것 때문에 고도 제한 이제 그때는 군시설 하나도 없고 이제는 네네. 그게 뭐 지금 많이들 고층화 시키잖아요. 네. 고층화 시키기 때문에 고밀화 시키면서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고도 제한 없다는 얘기인 거죠? 공간, 그 동네? 주차장 이걸 만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 한식코 옆에 사시는데 네. 차를 몰고 세이브존입니다. 아, 세이브존. 아, 죄송합니다. 네. 네. 한신코가 있을 때부터 사셔가지고 네. 북한신 네. 아파트 사시는 예, 예, 예. 네. 찾아봐도 가들 못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잘 데가 없죠. 조금만 이렇게 이제 눈 돌렸다 하면 이렇게 주차위반 딱지 막 본드를 붙여놓고 그래요. 네. 그래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쪽에 또 집도 오래돼서 막 파이프들이 많이 낡았어요. 저렇게 두면 나중에는 그 중심에 있는 공간이 참 어려워요. 아버님한테 혼나셨나 보다. 아니, 아, 어려워요. 많이 혼나시는 예, 것 같아요. 아니요. 예, 노인네들은 이사를 안 가요. 네. 절대 안 이사 안 가십니다. 노인들은 있던 데 계실라 그래. 이웃들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현상을 보면서 여기를 그냥 놔둬서는 그냥 이렇게 쭈그러들겠구나. 그래서 그렇기 전에 좀 예방 주사를 나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전에 또 그 외에 또 많은 이제 현안들이 있는데요. 한번 논란이 되고 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 유성 복합터미널 문제라든지 그 월평공원 그 도시공원 문제도 있고 뭐 하천 예, 친수형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시청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네.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듣는 거에 의하면 행정 처리 과정이 아. 예,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랬죠. 겁니다. 예, 투명하지도 않고 네. 공정하지도 않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서 그 자체가 문제라 업무 추진하는데 네. 월평공원 개발도 이게 2020년에 그게 해제되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하는데 네. 해제하더라도 그때 거기에 맞는 기본 어떤 관리 구상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걸 전제로 어떤 사람이 하나가 제안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 처리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예. 오픈해갖고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공개적으로 제안받아서 심사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인데 네. 그 절차가 어떤 사람이 하나 신청했다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 부분 비정상입니다. 자체가 이미 의혹을 사고 있는 거라 이런 식으로 행정하니까 맨날 네. 혼선과 불통과 이게 생기는 거예요. 네. 유성복합터미널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 시간이 지난 사람들을 접수받아서 다시 그 사람한테 줬잖아요. 롯데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시비에서 몇 년간 2년간 상관 재판이나 했잖아요. 그러고 다시 들어왔는데 짝짝꿍에서 들어왔죠. 분명히. 말 안 하면 짝짝꿍에서 짝꿍 들어왔다가. 네. 그러면서 그 하시는 거죠? 아, 그럼 대볼까요? 네. 예? 아, 길게 얘기해야 되니까. 아, 맞습니다. 네네. 아니, 제 부분이 걱정돼갖고 말씀드리고. 아니, 짝짝꿍이지. 되게 재판으로 싸우던 사람이 같이 붙어서 한 콘서트임이 네. 됐는데 그 앞에 이제 있는 사람은 그 이렇게 합심한 회사의 아들이 세운 작은 회사가 그렇죠. 주관되는데 롯데가 거기서 들어갔잖아요. 이런 모습이 그렇게 좀 그렇잖아요. 정상적이 아닌 것 같다 느낌이고. 꼽이 정상입니다. 그 전에, 네. 그 전에. 그런 것에서 이 사람이 롯데가 못한다고 자빠졌는데 자빠지기 전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준다고 제안했죠. 그러고서 그게 들어왔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좀 들었으면 웬만한 말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행정 흐름이 아주 여러 가지로 불신과 불만과 이게 혼선이 있어 그런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행정에. 그리고 갑천 친수고요. 호수공원 한다고 오랫동안 해왔어요. 네. 좋든 나쁘든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애를 낳았어요. 네. 이제 잘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떤 관계에서 애를 낳는지 몰라도 애를 낳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그거 땅을 미리 사가지고 1년에 무슨 40억씩인가 이자를 낸다며요. 네. 그러고 거기에 호수의 면적이나 뭐 때문에 또 실경이를 한다며요. 업무 처리가 순리적으로 됐으면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깨끗하게 해야죠. 그런데 업무 처리가 현치 않고 순서가 바뀌고 막 이래 놓으니까 비용도 낭비하고 시민들도 복잡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승인받는 대로 아마 추진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 만년교 있는데 성심장례식장에서 가수원까지 예. 예. 가는 도로를 없앴대요. 이거 없애서 되겠습니까? 거기도 소통이 되겠어요. 5천 세대 이상이 들어간다는데 이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런 일들이 행정하면서 왜 우리 눈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그래서 행정 처리가 너무 비정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불신과 의혹이 막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시민들도 못 믿는 경우가 되죠. 이렇게 행정하면 안 돼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정 PD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 PD의 엮인 사람. 엮인 사람. 정 PD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우리 주위의 화제 인물들을 직접 엮어서 그들과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눠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입니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입니다를 검색해주세요. 지금까지 정 PD 엮인 사람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박성우 예비 후보를 만나보셨습니다. 그 후보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려볼게요. 네, 후보님이 꿈꾸는 대전의 미래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대전이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아이들이 즐겁고 청년이 일을 할 수 있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시장 선거에서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4년간 대전시정을 누가 어떻게 끌어왔는가를 보시고 어떤 사람이 대전시를 잘 끌어갈 수 있는가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대전에서 살았고 평생 대전시청을 일을 해왔고 시장으로 4년 경험을 하면서 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홍명상과 중앙대파트 철거하고 나무 심고 미래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인기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경험이 있는 저 박성효를 참 기억해 주시고 저한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한 번 더 주셨으면 정말로 일로서 보답해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대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진심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일부 조직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후보님 저하고 엮이시면 행운이 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어째 박성현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요. 네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말 친근한 우리 이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된 팟캐스트 아는 것이 나에서 마련한 파일럿 프로그램 정PD 엮인 사람. 다음에 어떤 분을 엮을지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장재환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만 물러가죠. 지금까지 진행해 장재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We shall be back.